없어. 옆에 계신 분은 제 아들입니다. 참 오늘이 어떤 날인가 봤더니 유튜브가 이 세상에 알려진 지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70이 넘어서 KSS의 발견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했지만 듣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져준 이 없는 사람이 전 뭐 고등학교 졸업 맡은 거로서 이 KSS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 속에 태어나서 정말로 외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유튜브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유튜브 비디오를 이 세상에 알려서 KSS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3년 전에 시작한 것이 오늘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440개 비디오 필름을 36개월 동안 돌렸으면은 일주에 2개 반씩 비디오를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뻗어갔습니다. 18밀리온이 이거를 지켜봤습니다.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 시드니, 스페인, 온 세상이 주로 제가 신경 썼던 거는 한국말로 되어져서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이제 요번부터는 저희들이 이 독일 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욱 이제 독일 언어와 영어권으로 이 비디오의 방향을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어로서 알려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껏 엉클 김, 김 박사님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 구조 속에는 명칭이 필요한데 작년 9월 26일 날 상트 피터스부르크 유니버시티트 인 러시아에서 저를 초청해서 KSS를 인정해주고 처음으로 대학이 KSS라는 학과를 대학교 내에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에게 프로페서 교수라는 직책을 줬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진 교수가 아니라 프로페서 하체 명예 교수로서 이 대학에서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본 이것이 바로 그 지금 제가 보여준 그 명칭을 받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유튜브 376번, 378번에 교수 임명식 하는 것이 비디오 필름 속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 여기 와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100%가 병의 원인을 모르고 오진을 하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전진하다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세 번 너무 어처구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되어졌던 우리 현대의학에서 제외가 되어진 사람들인데 독일 속담에 Verheitlichts 병은 고쳐주는 사람이 의사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건강해진 사실 앞에는 어떤 과학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이 갔던 안쪽 연골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다시 재생하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KSS에서 KSS는 정말로 치료가 되고 건강을 준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입문 시스템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입문 시스템은 통증이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 2년을 지나고 나서
선생님, 교수님, 제가 매년 들면 우리 집안 식구는 온통 감기로서 난리가 되고 코가 막혀가지고 겨울 내내 킁킁거리던 것이 올해 2년간은 일체 감기를 모릅니다. 확실히 손발이 뜨거워지더니 몸도 건강해졌지만 면역 시스템이 무척 강화되어져서 늘 인플루엔자 독감에 오면은 콜록거리고 목이 아프고 가슴까지도 아프고 숨 쉬는 것도 어려웠던 병들이 일체 다시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이러 같은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면서 KS 패밀리들이 식구들이 물어봤습니다. 김 교수님, 아직 병의 원인도 모르고 어떤 치료 방법도 없는데 CAR-SS로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면역성을 강화시키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감기에 시달렸다가 우리 식구는 감기에 시달리지 않는 그 원인과 그 해법을 좀 이 세상에 알려주셔서 원인 모르고 고통당하는 코로나 19번의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와 같은 문의가 왔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CAR-SS는 절대로 전염병 환자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신 이와 같은 주사나 약품을 주지도 않고 약품 주사를 통해서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CAR-SS에서는 엄격히 코로나 환자를 저는 다뤄본 적도 없고 다룰 수가 없게 된 것이 우리 국제적인 의학 법칙입니다. 그러나 왜 CAR-SS를 한 사람들이 병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감기 이런 것부터 면역이 생겨졌는지 이 과정은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CAR-SS가 숨겨진 비밀입니다. KSNS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신경구조로서 역학적인 물리학 법칙, 지구의 만유인력, 뉴턴의 세 가지 법칙, 이런 걸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신경구조인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면역 시스템도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신경구조입니다. 이 신경은 면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 처음에 근육이 하는 7가지 원칙에 근육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1번이 온도를 우리 몸에 저장하고 병의 면역 시스템을 완화시키는 것이 근육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우리 KSS에서만 다뤄진 문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손님들이 감기 인플루엔자로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완쾌되어지고 많은 기관지, 아스마, 허파, 통증, 심장의 통증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KS 책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을 다들 펴놓으시고 책의 페이지 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38페이지. 아주 불편합니다. 여러분 책을 옆에다 놓고 보기 바랍니다. 자, 38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A, A, N, B 요 세 가지가 땅을 디딜 때 땅을 차고 나가는 힘입니다. 이 발꼬락 구부리는 속도와 힘에 따라서 척추가 반대적으로 움직여지고 척추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발꼬락은 곧
온몸에 척추를 강하게 흔들어주는 근본적인 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43페이지 자, 에이 걸어가는 발자국 있죠? 발 4, 5, 6 3, 4, 5, 6 이 앞발가락이 땅을 내차는 힘으로 걸어갑니다. 땅을 내차는 힘에 따라서 척추가 앞뒤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내차는 힘이 강하면은 척추도 강하게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68페이지 68페이지에서 C를 보면은 XT 머리가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그 힘은 바로 S 발가락에 강한 상태 되어 있습니다. S의 발가락이 약하면은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죠. 그래서 C에 대해서는 69페이지에서 C, S가 약한 사람들이 생겨지는 비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엄케이 봉은 이 책 자체는 감기 몸살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용과 원인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자 A 척추의 신경은 뱃속에 있는 자율신경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경추의 신경은 기관지, 허파, 자율신경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9번 쭉 읽어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코로나들이 보면은 70 먹은 사람들이 걸리면은 아주 심하게 옵니다. 65페이지 자, 이 그림 체골표라고 보십시오. 65페이지에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늙은 사람은 3번, 4번이 앞으로 굽고 2번이 작아지고 그래서 경추하고 허파를 제대로 벌리지 못해서 허파의 활동이 점점 퇴보하면서 노쇠 현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A에 있는 몸의 형태를 B의 상태로 바꿔놓는 것이 KSS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폐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고 폐의 활동량이 커져서 산소 공급을 많이 시키고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B-22-1 9번 발가락 힘이 약하고 8번의 각도가 좁아지지 못하면서 결국은 노년층에 생기는 병 때문에 이런 독감 이런 병들은 감기 이런 거는 노인층이 되면은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고 글면이 고 과정이 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152페이지 아. 152페이지 자, 이 책에 보면은 감기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TH가 나빠지게 될 때는 앞가슴이 안쪽으로 좁아져서 산소 호흡량이 줄어들고 허파와 기관지가 압박을 받게 되어 빨리 피곤하고 심하면 수면이 시간이 길어진다. 천식, 기관지, 기침, 아스마, 늑막염, 심장 부전증, 간 기능 저하, 흉곽이 안으로 조여지는 골격 구조가 되어지면서
횡경막 활동이 우둔하여 위장 기능의 장애를 받아 자주 토하거나 유액 식물이 목구멍에 자주 올라오는 신경작 등의 고장이 이와 같이 흉곽이 생겨지는 모든 병의 원인이 발가락에 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발가락으로 약해가지고 흉곽 부분이 쫄아들어서 생겨지는 병이고 그래서 허파의 양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여기 제 딸이 와가지고 참 어처구니 없이 간단한 일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론이었는데 문제는 호흡하는 것을 산소 호흡하는 것을 호흡하는 근육을 도와주는 건데 호흡하는 근육은 무의식 신경이라서 죽을 때까지 1분간에 17번, 18번 호흡을 돕는 근육을 어떻게 도와주냐 이거는 의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로 구부리는 사람들 자동차로 장거리를 타는 사람들 자 수건을 이렇게 똘똘 맙니다. 요 직경이 7cm, 10cm 사람 크기에 따라서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들 자 여기 봐주실까요? 뒤 딱 놓고 뒤로 밀어요. 그러고 운전을 해요. 앞으로 컴퓨터 그러면은 앞가슴이 벌어져서 숨을 쉬어볼까? 숨이 가볍지? 호흡을 하는 근육을 뒤에서 받쳐줘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요추 이렇게 그리고 컴퓨터 일을 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쫙 벌어져서 산소의 호흡량이 대체로 한 20% 이상이라고도 느낍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가끔 힘을 줘서 이걸 쫙 벌려주고 그렇게 해서 산소의 호흡량을 많게 하는 것이 이 폐를 활성화시키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속도가 호흡하는 근육을 도와줘서 수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오세요. 똘똘 마른 거를 저 등바로 밑에 이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숨 쉬는 것이 훨씬 편해집니다. 왜? 몸무게가 누르는 흉곽의 중량을 수건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의 호흡량을 많게 하면은 감기 몸살을 빨리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강해지고 또한 브롱시 기관지도 활성화되어져서 가래가 바깥으로 나가기가 쉬워집니다. 이와 같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호흡기와 기관지, 목을 강화시키는 이 수건이 여기 와서 보세요. 자, 돌려봅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한계가 이 몸무게를 받쳐줘서 호흡하는 것을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줘서 허파량이 활성화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KSS의 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인플루엔자, 감기 환자들을 고통당한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이 약 하나 쓰지 않고 자기 몸 스스로가 면역을 만들어서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겁니다. 원래 KSS는 약이 없습니다. 왜? 왜 기관지가 약한지, 왜 허파가 문제가 되는지, 왜 박쥐가 이와 같은 엘리거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동물 중에서 허파하고 머리와 경추 쪽이 피의 함량이 제일 많이 발달된 동물이
박쥐입니다. 박쥐는 머리를 땅바닥으로 하고 잠을 자기 때문에 머리 쪽에 피의 분포량이 제일 많고, 박쥐는 날아다니는 날개의 근육이 없고 근육의 힘이 아닌 호흡하는 갈비, 호흡을 돕는 근육의 힘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 호흡하는 근육이 무척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강한 혈액순환이 되는 조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비루스는 다른 비루스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비루스를 인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졌을 때 우리도 이 상체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젊은이로 이 가슴이 똑바로 서게 되면은 허리가 굽지 않는 것처럼 똑바로 이런 자세가 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폐활량이 활발해지고 폐에 많은 피가 분포되어져서 점막 속에는 인문그로빈 아에와 또 엘레거 비루스들이 아주 싫어하는 분비물을 분비시켜서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고 어처구니 없이 여러분 라이터로 손가락으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것이 치료됐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요즘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해보니까 되어진 것처럼 이 기침 감기도 요 수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되어지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